내나TV의 긴급진단. 오늘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현 변호사가 근무하는 홍익 법무법인에 나와 있습니다. 명지대 조전혁 교수를 상대로 전교조가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보전비용 36억 원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2억 원을 전교조에게 먼저 배상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현 변호사 만나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는 긴급진단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상대로 채권 압류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네네. 어떤 뜻이죠? 지금 이제 조전혁 위원이 네. 2010년에 본인의 홈페이지에 이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이제 공개한 네.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명단 공개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며칠 동안 이제 불복을 하셨어요. 네. 불복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하루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게 한 5일간 정도 돼서 한 1억 정도 되는 네. 이제 배상금이 이제 그 전교조한테 가게 돼 있는 거죠. 가게 돼 있는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차 공개와 2차 공개가 있었는데 1차 공개 때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한 3천 몇 명 정도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네. 한 사람당 10만 원씩에 대한 배상의 판결이 났고요. 그게 현재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만 일단은 가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자기네 이제 그 책 그 돈을 회수하겠다든지 그 수십억이면은 그렇죠. 예, 뭐 개인이 그거 외에도 네. 이제 작년에 아마 또 한 4천 몇 명이 또 청구한 게 있어요. 이게 또 이자가 계속 그런 돌죠. 것들이 그렇죠. 이자가 이제 네. 그 1년에 2할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20%면 꽤 그렇죠. 세네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네. 합쳐져가지고 이제 조정이가 본인 말대로 하면 한 15억이 좀 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쪽 정교조 쪽 주장은 그게 이제 12억 얼마다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선거 비용에서 보전되는 금액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심명령, 네, 추심명령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선거 보전 30매덕 중에 12억 얼마를 가져가겠다, 자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조전혁 의원을 도와준 사람들이 말하자면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전혁 의원한테 이제 아마 펀드 형식으로, 네. 이제 그 여기 선거운동에 이제 도움을 줬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려받는 보전금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반환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죠. 일부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에 그 압류할 수 없는 이제 채권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가 되지 못하는 건데 그 중에는 불행하게도. 네. 불행하게도 이 지금 현재 선거 보전비용이 이제 압류 대상 이 아닌 거는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이 된다는 거고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집행이 대상이 되는 거이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청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금액 청구한 금액이 맞는지 그 다음에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뜻에 전체 뜻 4천 명 내지 네. 5천 명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도 10만 원 이렇게 받겠다고 정말 이렇게 집행까지 갔는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정교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격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네. 선거 보전비용이라는 것은 조전혁 의원의 돈이 아니고 펀드의 돈을 낸 그러니까 후원자들의 재산이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까? 그 성격상으로 보면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선거 공용제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다소는 좀 공익적인 측면들이 네.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것도 공익 채권적 요소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이 현재 법률 문제를 떠나 가지고 입법적으로 좀 옳은지는 좀 따져봐야 될 일이다 이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전교조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법을 지키고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전교조 법의 네 법의 네. 노조 판결에 네. 대해서는 지금 법을 지키기를 사실상 네.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상이 아니고 뭐 완벽하게 네. 심지어 그 판결이 보면 이제 서울행정법원이 뜬금없이 그 내린 판결이 아니라 네. 이제 그 노조원 이제 해직 그 교사가 네. 노조원으로 돼 있는 자격이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대해서는 이미 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어요. 네. 아니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명령을 한 거를 거부한 거에 대한 이제 이번에 판결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법 판결이 잘못되고 민주주의 후퇴고 네. 뭐 우리나라 사법부가 뭐 정치 권력이 어쩌고 떠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을 다 지키고 여기서는 법을 안 네. 지키고 이게 좀 그게 아주 저 네.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이건 절대 참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물부짖는. 네. 또 하나 얘기는 그 사건 현재 지금 이 사건에서 얘기는 허위 규약을까지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해직 교사는 네. 자기네들 조합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규약을 냈는데 그게 형의 규약이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설립받을 적에 그런 식으로 그 원인 무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이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을 하고 심지어 그런 진행 중인 사안에서 이제 허위자료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네.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네. 이번에는 그 사법부 판결을 이렇게 집요하게, 네. 그 다음에 참 무자비하게 이렇게 집행한다는 게 그 기본적으로 아주 큰 모순이죠. 만약에 전교조의 설립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된다면, 그렇다면 조전용 의원의 행위도 당연히 원인 무효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 자체가, 이 돈을 내야 되는 판결 자체가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진 않지만, 가치적으로는. 아, 그렇게 되진 않네. 예, 그렇게 되진 네. 않지만, 가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조정혁 의원이 다투는 건 바로 그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자 이제 전정혁 의원 소속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것이고요.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적인 정보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아주 예민 그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이런 식으로까지 판결까지 그 받고 또 집행까지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아주 좀 지나치죠. 선거 공용제와 관련해서 이번 12억 뭐 배상을 해라 마라 여기 좀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전용 의원이 변호사 선임하고 이것도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투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예. 본인 돈으로? 예, 예. 예. 이거는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얘기입니다만 조전용 의원이 7월 3일 날 모친상을 당해서 토요일 오전에 발인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을 텐데. 잠시만요. 지금 이제 본인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네.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좌파 그 이 교육감들이 이제 선거 대거 당선되고. 네, 13분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당거에 대한 어떤 우쭐한 기분? 그 가운데 법의 노조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좌파 교육과 문제에 대해서 정교적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했던 이제 그 조정혁 의원은 표적으로 삼아서 예, 아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도 보면 이게 좀 너무했다 싶은지 기사도 보면 그렇게 크게 내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예, 오늘 예, 아침에 예, 기사를 예. 보고 그냥 이제, 사실만 보도가 예, 그렇죠. 됐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네.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서 조정혁 의원한테 대한 이제 서로가 어떤 그 이제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들은 아주 이제 붕괴를 하고 또 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지키고 지키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아닌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법의 노조라고 판결이 됐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서 혹은 법 바깥에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결국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자로서는 더더욱더 그런 법률 문제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재단에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죠. 네. 예. 이현 변호사께서는 각종 공익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많이 맡으셨던 걸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 조전혁 의원 사건 어떻게 예. 생각 있으십니까? 아유, 본인이 원하신다면 언제나 네. 했고요. 조 의원, 조전혁 의원의 이제 그 이 정교적 명단 등하고 관련된 그 처음에 이제 뭐 법률 검토나 네.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에도 제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당연히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전혁 의원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35천 남았습니다. 근데 급여 중에 일부는 이제 또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최소한의 생계 유지 정도만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돼 있고요. 네. 그 점에서 너무 좀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유,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별 뾰족한 수는 아직 없는 거네요. 그리고 뭐 17일만으로 어떻게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도와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